Objectively speaking, confidentially speaking, confidentially. 이 철이라고 하네요. 이걸 confidential 그렇게 말하네요. 예, confidential 그렇게 말하면 하는데, 우리나라는 confidential, 셜 이렇게 발음하죠.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Comfort. 이렇게. 여기까지? 자, 영국식. Confidentially. Confidentially. 네. 미국식. Confidential. Confidential. 영국식. Confidential. Confidential. 이와 같이 철로. Confidential. Confidential. 이와 같이 Confidential. Confidentially. Confidential. 철. 철이 아니야. 철이 아니야. 철. Confidentially speaking.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Confidentially speaking. Scientifically,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해서 scientifically speaking, comparatively speaking, comparatively speaking, 비교해서 말하자면 physiologically speaking, 생리학적으로 말했어요. physiologically가 생리학적으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physiologically speaking.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6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나마나 3개밖에 없네요. 자, 이게 roughly speaking, 아까 대충 말해서, briefly speaking, 간단히 말해서, shortly, 그래야지. shortly, 하지, 촌스럽게 하지 말고, shortly.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를 그들은 어떻게 발음하는가. 자, 미국식 듣겠습니다. Shortly. 이와 같이 shortly. 이렇게 T를 막 하려고 했어요. 영국에서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은 내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Shortly. 네, 영국도 역시 발음하지 않군요. Shortly. 영국식? Shortly. 이와 같이 발음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Shortly speaking. 뭘 틀어, 털기를. 뭘 털어. 쇼틀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shortly speaking 그렇게 발음을 하세요. briefly speaking, 나는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것을 들어보면 참 무섭습니다. 정말 써먹을 수 없는 저쪽 화근의 동네에 가면은 들을 수 없는 그런 핵에 망치한 발음을 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참 무섭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세련되게 나에게 배우고 있으니까 세련된 refining을 세련된 해모를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shortly speaking, simply put, 간단히 말해서 이건 유니크 393쪽에 동의어가 아주 많아요. 자, 솔직히 말해서 frankly, candidly speaking,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 honestly, H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honestly, 이렇게. 근데 옛날에 어떤 그 지식인의 어떤 사람이 이걸 호니스트라고 누가 발음 한 학생이 발음을 이렇게 어떻게 발음하니까 질문 나면 올려놨는데 답변한 사람이 호니스트를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고 참 즐겁습니다. 네, 우리를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들려줘야 돼. H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honestly라고 발음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어? 어, 여기구나. 자, 한번 듣도록 하죠. Honestly. 자, 영국식 하겠습니다. Honestly. 네, 이와 같이 다들 H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Honestly 라고 발음을 합니다. Honest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figuratively speaking, 비유해서 말하자면 figuratively speaking, metaphorically speaking, 비유해서 말하자면 metaphorically speaking, comprehensively,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말해서 comprehensively speaking,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해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 116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차 공헌한도가 되겠습니다. 점차 공헌한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에서 시험에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각종 독해에 나오는데, 각종 독해, 고난도 독해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모르면 해석이 안 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쉬운데, 아주 쉬운데, 빈도수가 자주 안 나. 빈도수가 자주 없다 보니까, 한번 나오면 그걸로 이제 해석이 안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분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ing 뒤에서 s 주어 도용사, 과거분사 뒤에서 s 주어 비동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시제는 이와 같이, 과거 시제는 그와 같이 라고 해석합니다. 아, 그러기 전에 또 이제 우리는 역시 단어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단어를 내가 읽어주고, 영어도 즐겁게. 자, 단어 한 번씩 읽어주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단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리모컨 하면, 리모컨이 뭐냐? 리모트 컨트롤러. 리모트가 그 멀리 떨어진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Village. 그래서 민속촌을 folk village라고 합니다. Village가 마을입니다. Barely, hardly, scarcely, seldom. 절차하지 않다. 이 부정부사, rarely, barely, hardly, scarcely, seldom. 점처럼 범하지 않다. 그 다음에, be located on, 무엇에 위치하다. Here, on the villa, 별장입니다. High, hidden, 숨기다. Among, 무엇 사이에? Have a nice prospect. Come in the fine view. 하면은 전망이 좋다.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멋진 전망을 구사하고 있다. 즉, 전망이 좋다. Come in the fine view. 내 집 언덕이 있죠. 그럼 my house is situated on the hill. That's why it commands a fine view.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It commands a fine view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싶다. If you want to be good at speak English, 머릿속에 많은 것을 집어넣기 바랍니다. You should fill your brains with a lot of words and phrases. 자, tomb이라고 하면 tomb, 무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인돌을 돌무덤이라 해서 stone tomb 그렇게 말합니다. stone tomb을 고인돌이라고 해요. 자, be at home in 뭐뭐에 정통하다. 그래야 집에 있다. 그럼 be at home가 집에 있다. 그런데 be at home in 하면은 정통하다. Mr. Kim은 영어에 정통하다. Mr. Kim is at home in English. 그러면 영어에 있어서는 집에 있는 것처럼, 집에 있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be at home in 잘 알다. 되겠습니다. Honest, 다시 말하면 honest. Honest가 아니면 Honest가 아니니까 honest. 다시 한번 honest. 그렇게 말해주시죠. Leave town for the country.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다. Town은 도시. The country는 시골. 물론 나라는 뜻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어휘 공부를 하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죠. Leave town for the country, 시골을 향해서 도시를 떠나,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Be impatient. Impatient가 참지 못하다. Patient가 참을 수 있는. Patient가 참을 수 있는. Be impatient 하면 참을 수 없다. 못 참다. Heat. Heater가 여기서 나옵니다. 더위. Be born, 태어나다. In better times, 더 나은 시대. Time이 원래는 시간이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다 알지. 근데 다음에 S가 붙어버리죠. S가 그러면 시대가 됩니다. 시대. 여기에 뭡니까? 비보이 또 있네. 비보이 또 있어. 이것은 비보를 하나 지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또 지워줘야 되겠어. 비보이 또 한 번 있었네요. 우리 보자. 이 하나 지워줘. 비보이 저 중요하다 말이야. 비보이 타임스. 다나오 시대, 이거 타임스, 이거 중복되는 거니까, 이거, 이 중요하나 봐. 중요해서 내가 한번 더 써버렸나 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빼주죠. Be born times would have been, 했을 텐데.
하지만 statesman 정치가가 되어있습니다. statesman은 좋은 의미의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근데 politician이라고 나눠있어. politician 이것은 이제 politician은 뭐냐, politician 하면은 이것도 정치가야. 정치가인데 나쁜 의미의 정치가. 국민들 뜯어먹는 사기처럼 아니고 국민들 세금을 막 이렇게, 네, 사기쳐서 이렇게 나쁜 의미의 정치가는 politician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여 이제 우리는 강조 분산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은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해석을 합니다. 외딴 마을에 as I live in a remote village, I rarely have visitors. 외딴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처럼 방문객이 없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분산을 하면은, 이걸 분산은 동사와 아이디만 분산해요. 이렇게 living 이렇게. 그 분산아. 분사절을 해석하는 방법은 시죠. 양념도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연속동작, 동시동작. 시간 할 때, 이유 때문에 조건한다면 양보이지만 연속동작은 A하고 B하다 동시동작 ING 하면서 이렇게 126쪽, 6쪽부터 쭉 공부를 했죠. 126쪽이었을 거야. 아, 126쪽이 아니라 106쪽이었나? 106쪽? 100, 그렇지. 6, 7, 108쪽부터 108쪽 이렇게 했는데 109쪽. 그런데 이거 접속사가 있을 때는 외딴 마을에 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사가 빠졌네. 그것도 외딴 마을에 살기 때문에 하면 되지만 living 다음에 as I do 이렇게 된 문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시제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외딴 마을에 살기 때문에 나는 좀처럼 방국이 없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As it is situated on a hill, my villa has a fine prospect.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별장은 전망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분사로 바꾸면, 여기 분사가 이미 있어. 그럼 그러면 여기 앞에 딱 끊어버리면 분사절이 됩니다. 여기서 딱 끊어버리면 이게 분사가 되죠. 근데 이 과거 분사 뒤에서는 as 주어 비동사가 있어요. 현재니까 as it is. 그러니까 이거 고친다고 이제 가졌을 때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데 고치라는 신문제는 안 나와요. 고치라는 신문제는 안 나와. 다만 situated 다음에 as it is가 붙었을 때 여러분이 해석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말이에요. 현재니까 이와 같이 봐봐, 우리 집 봐봐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 같이 말이야,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ituation is on here 이런 식으로, 에, 이 소위 말해서 분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as is를 뒤에 써서 분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별장은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이 이제 현재 시제고 여기 과거 시제네요. As it was hidden among the trees, the tomb was not easily found. 이것은 이제 접속사가 있으니까 쉽지요.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다 그 때문이야. 사실 이 강조 부사는 다 때문이야. 분부동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역시 분사로 바꾸면 이미 분사가 여기 과거 분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딱 꺾어서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바꾸라는 것이 안 나온다. hidden 앞으로 오고 as it was 뒤로 보내서 hidden 분사를 강조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내가 일부러 가로를 해놨습니다. 색깔 쳐서 가로를 해놨지만 시험 볼 때는 색깔도 없고 가로도 없어. 여러분 색깔도 없고 가로도 없다고, 이거 가로도 빠지고 색깔도 다 빠졌어. 그러면 hidden as it was 이렇게 되었을 때 뭐 as it was가 뭐지, 이게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지금 여러분의 시각적으로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도 쳐놓고 홍색도 칠해놨습니다만 나중에 독해볼 때는 그런 괄호나 홍색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해석할 때는 과거시 때문에 그와 같이, 그 과거 얘기야, 그때 처음 말이야, 그와 같이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던 거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living as it does among American soldiers, he said only in English. 그는 영어를 가지고 논다. 영어에 있어서 집에
있는 것 참하다. 집에 있는 것은